지금 느끼는 포스만 해도 업계 퀸이라는 건 느껴지는데 히든 카드는 어떤 의미일까요? 예지 씨. 네, 우선 성운영은 사법고시를 패스할 만큼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것도 뛰어나고 굉장히 큰 카리스마로 이제 찬우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게 히든 카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성은영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거죠. 네네. 아, 그렇고. 우선 저 액션은 되게 큰 건 아니었는데요. 위험에 처한 찬우를 구하려고 했던 되게 능동적인 상황이었어서. 근데 대역이 그 상주에 있었는데 뭔가 제가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그냥 딱 정면으로 제가 직접 찬우를 구하는 신호를 찍겠다고 해가지고 찍힌 영상이었어요. 이번에 터프 예지 만날 수 있는 겁니까? 네.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굉장한 카리스마, 어떤 남성들 사이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서예지 씨만의 카리스마, 네. 특별한 카리스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